디아트 문화관과 활성화 사업, 머리 관광 명소를 조성할 생각입니다. 폭 4에서 6m의 랜드마크 관광 보행교회. 대구시는 금호강 르네상스의 마중물격인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의 2024년도 예산이 전액 확보됨에 따라 내년도부터 공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. 그런 관광지입니다. 문제는 이 둘의 거리가 달성 수준까지 한 2.7km 공사비입니다. 올해 2025년도까지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 랜드마크 관광 보행교를 설치하고 금호강 낙동강 합류부에 생태, 문화, 관광 거점을 조성함으로 수변 및 수상 관광 활성화를 통한 두물머리 관광 명소를 조성할 생각입니다. 디아크 문화 관광 활성화 사업은 길이 435m, 폭 4에서 6m의 랜드마크 관광 보행교에 카페, 전망대, 낙하 분수 등을 설치하고 주변에는 다목적 공장, 피크닉장, 디아크 비치, 그리고 야생화 정원 등 다양한 배후 시설을 설치하므로 디아크 일대를 생태와 문화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고자 하는 야심찬 사업입니다.